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일일 1영상의 큰 힘이 됩니다. 1999년도에 미스터 올림피아 데뷔를 한 덱스터 잭슨이 2019년도에 20번째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했습니다. 50세의 나이에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4를 기록한 덱스터 잭슨을 블레이드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블레이드는 검이란 뜻이 있고 덱스터 잭슨의 근육의 분리도가 검으로 그어놓은 것처럼 날카롭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뜻은 영화 더 블레이드의 데이 워커는 뱀파이어로서 늙지 않는 존재입니다. 덱스터 잭슨 역시 프로 데뷔 20년이 지난 지금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4를 기록할 정도로 건재한 것을 보니 뱀파이어인 블레이드란 별명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영상 좌측은 1990년도 브리티시 그랑프리의 덱스터 잭슨이고 우측은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덱스터 잭슨입니다. 오늘은 1999년도, 2009년도, 2019년도 덱스터 잭슨의 모습을 비교 분석하면서 덱스터 잭슨의 20년 프로 커리어 동안 어떠한 모습의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각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면 릴렉스 포즈입니다. 좌측부터 덱스터 잭슨 나이가 30세, 40세, 50세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1999년도 시합 체중이 100kg 초반이었던 덱스터 잭슨은 2019년도에 시합 체중이 108kg 정도로 20년이 지난 세월에도 큰 사이즈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1번 포즈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1999년도의 덱스터 잭슨의 전면에서 보이는 광배근의 너비는 2009년도나 2019년도에 비해서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1번 포즈의 사진을 보자마자 느낄 수 있는 것은 50세의 덱스터 잭슨의 하체의 크기가 30세 때보다 40세 때보다 더 굵다는 것입니다. 다만 2019년도에는 분명하게 복부가 조금 팽창되고 굵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09년도 때보다 쉐입적인 우수함이 조금은 떨어져 보입니다. 덱스터 잭슨은 특히 1번 포즈에서 팔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지는 바디빌더인데요. 2019년도에는 가슴 근육도 평평해지고 팔 근육의 볼륨감이 2009년도에 비해선 떨어져 보입니다. 다음은 2번 프론트 레그 스프레드 포즈입니다. 전면에서 광배를 펼쳐 보이는 이 포즈에서 2019년도에 덱스터 잭슨의 가슴 근육의 볼륨감이 2009년도에 비해서 상당 부분 부족한 것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도에 보여줬던 가는 허리로 인한 엑스테이퍼로서의 모습이 2009년도, 2019년도로 갈수록 조금은 무뎌지고 있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쉐입적인 부분이 20년이란 세월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을 감안했을 때 덱스터 잭슨의 쉐입적인 하락세는 크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에 의해서 농익은 컨디셔닝이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1999년도에 보이고 있지 않은 하체 근육의 디테일이 2009년도와 2019년도에는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의 두께감을 표시하는 이 포즈에서 중앙의 2009년도의 가슴 볼륨감과 팔 사이즈가 2019년도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번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1번 전면 광배근 포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덱스터 잭슨의 광배근의 너비는 확실하게 넓어졌습니다. 우측의 2019년도의 근육의 분리도나 컨디셔닝이 가장 훌륭하지만 중앙에 보이시는 2009년도의 덱스터 잭슨의 허리는 2019년도 때보다 훨씬 더 가늡니다. 그로 인해서 보디빌더가 갖춰야 되는 X프레임이 더욱더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면 등을 펼치는 백 레그 스프레드 포즈입니다. 세월이 20년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덱스터 잭슨은 이 포즈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에 두껍게 자리 잡은 등줄기와 넓게 펼쳐진 광배근으로 인해서 등의 너비와 두께감 두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덱스터 잭슨의 모습입니다. 다른 포즈와는 차별화되게 덱스터 잭슨은 이 포즈에서 쉐입적으로 하향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컨디셔닝의 수준, 근육의 분리도만 더욱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월의 무상함을 빗나갈 수 없는 앱도미널 앤 따이 포즈입니다. 1999년도의 덱스터 잭슨은 전면에서 광배근이 넓게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허리로 인해서 아름다운 쉐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2009년도의 덱스터 잭슨의 모습은 200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우승 이후 다음해의 모습이기도 하고 쉐입적인 우수함이 최고조에 다다른 해이기도 합니다. 1999년도에 비해 중앙 하부에 복근이 살짝 벌어지고 있지만 넓게 펼쳐진 광배로 인해서 정말 완벽에 가까운 앱도미널의 따이 포즈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2019년도에 덱스터 잭슨의 복부 하부는 팽창되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쉐입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머스트 머스큘라 포즈입니다. 덱서 잭슨은 다양한 머스큘라를 보이기도 하고 전부 다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덱서 잭슨의 최고의 머스트 머스큘라 포즈는 두 손을 모은 포즈입니다. 그의 장점인 둥근 근육의 모양들과 전면 어깨가 고스란히 보여져서 이 포즈에서 덱서 잭슨은 정말 천하무적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비껴나간 포즈이기도 합니다. 세 장의 사진이 10년씩의 세월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여러분은 지금 믿겨지십니까? 물론 각각의 포즈를 세분화해서 분석해보니 덱서 잭슨의 몸은 분명히 세월의 영향을 받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 트포이의 개인적인 팬심과 섞여서 덱서 잭슨은 아직 은퇴하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레인포 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